어떤 사람들일지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. 바로 가보실까요? 고고고고. 와, 이런 느낌이구나. 한번 이제 지나가면서 정보를 알아내야겠어요. 밴드부를 알고 있는지 한번 가다가 사실 이거 문제가 있어요. 저도 말을 잘 못 걸어요.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망했어요. 큰일 났어요.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응원곡을 거의 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. 너무 좋아. 나도 너무 이제 연세대. 그러면은 실제로 연세여 사랑한다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아. 귀여워 죽겠네. 귀여워라. 뭔가 이렇게 재밌지? 어퍼 양. 어퍼 양. 특별하게 좀 하트를 섞어서 안무를 진행하기 전이고 너무 빠르게 지나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또 음악 방송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. 파이팅! 열심히 쉬고 오겠습니다. 저희가 어디에 있게요? 저희 바로 컴백 날 미디어 쇼케이스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저 반응이 궁금해요. 떨리기보다는 설렘?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. 어떤 노래를 좋아해줄까? 너무 궁금증이 많네요. 네, 아, 조만간 얼마 안 남았어요. 몇 년? 한 20년? 조만간이면 20년 뒤에 더 힘들까? 어? 이거 할까? 아, 이미 이런 건 찍었으니까 링크리 타고 오겠습니다. 정도고 뭐 사실 진짜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만 해도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. 짜잔. 이 스티커랑 함께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'Cause we and make sure everything's all right.
어우, 운전 너무 힘들다. 완전 야외예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안개까지 껴서 오히려 이 데자뷰 느낌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. 저희 데자뷰 2일차 뮤비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어떻게든 앞으로 가고 싶은데 뭔가 가로막혀 있는 그런 느낌? 그래서 뒤에서 계속 땡겨요.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해도 막 땡기고 날라가. 네, 생각보다 그냥 많이 안 해도 될까. 처음에 3층에서 내리고 에스컬레이터로 2층으로 가서 발표당 지난 시간 똑같이 20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아 지금 그냥 그 초등학생이랑 팔씨름 할 때 1초 만에 그냥 이겼어요. 자, 눈사람 누굴까요? 만들 수 있어 지금. 지금 있어. 아니면 근데 못 만들 것 같아서 지금 만들어야겠네요. 어, 어렵다. 예. 최잡 드로우 벌칙 6개! 이거 맞아! 다들 오늘 뭐야? 성공! 누가 만들었어요? 근데 발견한 것도 운이죠. 여기서 좀 꾸며보겠습니다. 아, 좋아. 오, 그럴싸해. 조금 더. 그럴싸한데요? 좋아요, 완성. 와, 머리 좋다.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연준이 형이 스타트를 잘 끊어줘가지고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소드 투마로우 자켓 촬영 1일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멋있을 것 같아요. 1일차 스타트가 너무 좋으니까 또 2일차, 3일차, 4일차도 한번 멋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2일차 때 봬요. 안녕. 오늘 촬영 마쳤습니다. 뭔가 그 디렉으로 주신 게 좀 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천사 날개 소품을 활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좀 특별한 게 띄엄띄엄 촬영을 해가지고 텀이 좀 있긴 했어도 그 하나하나 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처음에는 도미솔도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. 저도 하모니카에 대해 잘 모르는데 빨아들이니까 우연치 않게 빨아들여봤거든요. 소리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신기했어요. 지금 이제 샵이랑 플랫만 찾으면 돼요. C는 생략하겠습니다. C를 못 찾았어요 아직. 저 지하철 오는 거 알 수 있어요. 도, 솔라시도 솔 솔라시도 또 마이크 좀 줘봐. 마이크 좀 있어요. 저 오늘 처음 배워. 처음 배운 건가? 저 이거 피아노에 나 할 수 있어요. 아, 아닌데? 딱 불협화음인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네. 촬영의 문을 열었는데 우와! 대박이다! 윤행씨에게 뭐야. 아니 목걸이가 어제 하모니카가 큰 하모니카잖아요. 제가 그 하모니카가 뭔가 그 상징이 있어가지고 소리도 나요 심지어. 어, 나 측대가 편하네. 집에 살게 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와우! 어메이징! 오늘도 팔이 거리에 나와서 걷고 있는데 오늘은 쇼핑하러 나왔어요. 어제는 살짝 풍경 구경하러 나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향수 샀습니다. 향수 사고 잘 도착했습니다. 밥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. 누워있으니까 좀
편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딱 개인 촬영 마무리하고 왔습니다. 또 다른 찹장 이번 주에 촬영할 예정이고 또 단체 촬영도 있을 예정입니다. 기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백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세트가 있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놀이기구 같은 거 하면서 좀 옛날 생각도 나고 뭔가 좀 재밌었어요. 12월 5 촬영을 하러 왔는데 좀 이번엔 좀 특별한 촬영이에요. 12월 5에 딱 남매가 딱 이렇게 등장할 예정입니다. 저도 이렇게 듀오? 듀오로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신기하네요. 그래도 그 첫 상대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지금 12월 후 촬영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또 좀 특별한 화보잖아요. 남매 화보는 또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12월 후 휴닝가가 접수한다.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휴닝카입니다. 다들 일단은 작년 2023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았고 올해는 다들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아분들 작년에 많이 봐서 너무 행복했고 올해는 더 많이 볼 거니까 올해 행복하게 보내보죠, 한 해를. 아무튼 다들 한 해 고생 많았고 올해 열심히 달려봅시다. 화이팅! 건강해요. 스윗하게 연준이 형 찾아와서 바로 눌러줬어요. 맞아, 눌러달라고. 맞아요, 눌러달라고. 그래서 찡 하니까 따봉 날리면서 따봉 하면서 완전히 잠들진 않고 있어요. 성공한 콜라보가 성사됐는데 뭐 이제 정말로 유명하신 우리 엑스제펜의 이제 건반이랑 작곡을 맡고 계신 이제 요시키님께서 제가 갔다가 아련하게 이렇게 보려고 했거든요.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좀 작전을 바꾸려고 왼쪽으로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눈 맞추시고 하면서 해야죠. 이번에도 그렇고 이거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 같은데 그냥 아 이제 컴백하는구나 라고 제대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실제로 이제 촬영한 게 결과물이 좋더라고요. 너무 예쁘게 촬영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이번에도 예쁘게 촬영해 주셨어요. 이거 코 쪽에 이제 피어싱을 했는데 저 수빈이 형 연준이 형으로 하겠습니다. 아, 큰일이네. 두 명은 진짜 안 되는데. 아 이거 사이즈가 저 바지 못 입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되면. 야, 야 상황 그렇게 해. 상황 그. 아 잠시만. 포즈 잘하고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해요. 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아 제가 늦지 않았죠. 평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네. 또 바뀌지 않아요? 그래서. 이제 옷이? 어! 왔네? 많이 춥지? 핫초코 마실래? 이제 저희가 엠팝 촬영하러 왔어요.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첫 예능? 첫 음방이라고 전 생각해요, 엠팝이. 아마 모아분들이 보게 될 곡은 이제 백포모라는 곡을 아마 보게 될 것 같고 녹화된 곡은 이제 저희 타이틀곡을 녹화하고 왔습니다. 어 뭐야? 사전 녹화하러 왔고 아마 모아분 지금 세트장 짓고 이제 모아분들도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점점 춥더라. 오랜만에 하는 건데 설레네요. 우리 모아분들 볼 생각에 얼른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뭔가 저번보다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진짜 신나게 놀아보자 우리 모아분들.